예, 이건요? 개심사예요. 옥천 지역이죠? 개심사. 물. 더 좋죠? 네, 문제가 뭐냐면요. 산에요. 공사에 토사가, 먼저번에 경마에 토사가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예, 문제는, 예, 이제 비가 물론 안 오면 토사가 물론 안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방치해 놨죠? 길거리에 딱.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 여기에 보면, 아스콘, 이게 뭐야? 아스콘도 이렇게 버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내려가. 이 물이, 비가 오면 흙탕물이 저수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토사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토사를 물이 내려오는 것을요, 1차적으로 막고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좀 부족하죠. 1차적으로 이렇게 막고서요. 좀 웅덩이를 판 다음에, 난 다음에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조금 이제 구색은 조금씩은 신용은 됐네요. 이렇게 신용은 좀 냈어요. 이렇게 했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내려보내고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용만 냈지만은 미진한 점이 너무 많네요. 저 위에는 저 살수차인가요? 뭐가 차가 오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관리소홀이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더 조치를 취해야만 해주자. 관리소홀이죠. 나오자를 파는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밑에가 저수지. 독광이요. 완전히 흙탕물이 그냥 내려가죠. 이런 데에는 자체적으로 오닥 방생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없죠. 다음 밑에 도로에. 자, 이게 어디냐고요? 옥천군 이원면 계심리인가요? 네, 계심리 쪽으로. 계심, 예, 저수지.